안녕하세요. 유튜버 쿤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얼어붙은 숲에서 흑연을 했죠. 이번 시간에는 크레이터에서 모래와 석탄을 이용해서 실리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어우. 좋아요. 올라가 볼까요? 저기 위치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여기네요. 이야, 넓다. 석탄 있고 구리 있고 여기서 해야 될것 같아요. 석탄, 구리. 어우. 될것 같은데. 그거 잠깐만. 야, 멍 때리면 안 돼. 아, 석탄이 있어서 아쉽긴 한데. 이게 뭐지? 아, 이거, 여기서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막아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여기 너무 넓어요. 너무 넓고, 석탄도 이런 데 많이 있으니까. 우리도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벽을 막고, 여기다 막는 걸 해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다. 오케이. 오케이. 아깝지만, 요건 패스를 하고요. 좀 본진 가서, 다시. 여기고요. 석탄도 있고, 석탄으로 흑연으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모래. 모래인가? 설치 못하고 안 되죠? 이건 아니에요. 아니고 어쨌든 다 없어져 봐. 오케이. 여기다가 이거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구리는 우선 왕창 들어가고요. 왕창 들어가는 구리로 올라와서 여기다 우선 포탑 여기다 이를 막고요. 가게. 그다음에 이쪽에다가 자, 막자. 잘 막아야 돼. 시간이 일자리로 어쩔 수가 없네요. 전 일자리로 막고 오케이. 기본적으로 잠깐 막을 거예요. 잠깐. 잠깐 막을 겁니다. 포탑. 포탑도 이제 아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납도 들어가야 되죠? 우선 척에다만 저렇게 놓으면 될것 같아요. 여기다 이제 납. 놓고요. 시간이 지금 8초. 야야야. 이쪽으로.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해둬야 돼요. 척 나왔다. 잠시 보도록 할까요? 좋아요. 좋아요. 우선 이 정도면 클리어.
1분이란 시간이 또 남게 됐죠. 죄송합니다.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갑자기 짜증나네요. 이렇게 놓고 됐습니다. 납도 끝났고, 그러면은 이제 전기를 써야 돼, 전기. 석탄 어딨니? 아, 이석탄은 못 쓰니까 이석탄을 쓸게, 이석탄. 이걸 쓰죠, 이거. 여기 어차피 여기는 안갈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민백이 놓고 여기다가 파워 화력발전기 놓고요. 여기다가 배터리 됐죠? 야야야 없어져 그냥. 나중에 듣도록 하고요.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자자자 아크 아크가 좋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네요. 우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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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여기 석탄 이두 개, 세 개를 이용해서 실리콘을 만들고요. 이걸 이용해서 흑연을 만들어서 넣고요. 그러면은 퍼펙트. 볼까요? 저쪽 본진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가면서 가자. 할수 있어. 힘내. 여기도 아마 전기가 필요할 거예요. 실리콘 만들 때도 아마 전기 필요할 겁니다. 맞죠? 아, 왜? 아, 멀리 있어서 그랬구나. 자, 여기다 놓고 이제 볼까요? 오케이, 아크. 아크. 이 화면에 이제 전력 들어갔습니다. 볼까요? 정말 강력합니다, 이거. 강력 그 자체. 보세요. 여기다가 이제 렌더도 하나 설치하고요. 보세요, 아크. 쭈쭈쭈 끝내주죠? 자, 이거 이제 없앨게요. 없애고 이제 차근차근 업그레이드를 해나가면 돼요. 여기다 해야 하나? 여기도 하자. 이렇게 여기다가 오래 있어야 되니까 안쪽으로 한칸더 정도면 되겠죠? 전력 공급이 아마 이 정도면 될 거예요. 안 되면은 여기다 더 하면 되죠. 어차피 구리는 남으니까. 어차피 구리는 남으니까요. 아! 오케이. 됐습니다. 석탄 공급도 더 원활하게 됐고요. 여기 더 없애버릴게요. 없애버리고. 때마침 여기 납이 있네요? 아우, 때마침 납이 있어요. 이제 스캐터. 스캐터를 놓고. 공중방어를 하는 겁니다. 야, 날 때려. 이제 거기가 아니다야. 거기가 아니다. 여기죠? 이렇게 콤백이 뻥뻥뻥. 방어를 확실히 해놔야 돼요, 방어를. 됐죠? 납 공급될 거고, 그러면 이제 공중도 끝났고,
비상도 끝났고요. 나비 하나만 더 놓을까요? 됐습니다. 초점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이제 정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제 여기다가 아, 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여기다 이제 흑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야. 나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면 되겠죠? 오면 될 거고. 여기다가 이제 흑연 작업. 자, 여기다 놓고, 분배기. 1, 2, 3, 4. 제가 매번 놓는 방법 있죠? 흑연. 놓으면은 흑연 작업 완료. 그쵸? 이렇게 놓으면은 흑연 작업 깔끔히 끝났고요. 그 다음에 볼까요? 한번 재료가 나비 좀 부족하죠? 여기 있는 것을 가져가도 될것 같기도 하고. 좋아요. 전력. 전력 공급도 9. 넘치죠? 전력 공급도 넘쳐요. 아주 퍼펙트. 현재로서는 아주 퍼펙트한 상황. 자, 스포츠. 스포츠는 이제 지상 그 화염이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오, 어마어마하죠. 이게 전기예요, 전기 야크. 그래서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그냥 녹아버립니다, 그냥. 라이트닝처럼 지지지지지 막 지져버리니까. 그리고 여기서 체력도 사거리가 안 다니? 그러면은 됐죠? 됐어요. 회복됐네요. 이렇게 놓으면은 끝. 공중 지상 끝났고요. 그러니까 이건 헤일은 아마 많이 안쓸 거예요, 사람들이. 장거리 포탑이라고는 하는데 아마 이건 많이 안 쓸걸요? 많이 쓰나요? 댓글에서 좀 달아주세요. 쓰는 방법이 어디 있는지. 자, 그러면은 이게 모래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검은 모래. 써있죠, 여기 하단에. 여기서 이제 모래랑 석탄을 이용해서 실리콘을 만들 거예요. 이제 공기 드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더, 초당 48개. 아마 이게 더 빠를 거예요, 이게. 볼까요? 초당 0.6개. 초당 0.6개고, 이게 초당 4개죠. 그러니까 이게 더 빨라요. 흑연이 들어가는 게 문제인데, 뭐 석탄이 없으니까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겠죠? 이렇게 놓는 걸로 하고요. 여기도 마저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모래. 오래. 모래. 이거. 모래랑 석탄이 준비가 됐잖아요. 여기다가 제가 했던 방식인데요. 반대로 하시면 돼요, 반대로. 여기서 공장 가시고,
실리콘이죠, 실리콘. 실리콘으로 하셔야 되는데, 한칸 띄고, 이렇게. 여하튼,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모래랑 들어가야 되는데, 문배기. 이런 식으로 했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양쪽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지하 분배기 있죠? 터널 컨베이어 벨트,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여기서 이쪽으로,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저는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저는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되더라고요. 좀더 좋은 이제 아마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이제 여러분 고인물들 정말 잘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제 방송을 보신다면은 더 좋은 방법 있으시면은 그 사이트 있죠, 사이트도 좀 알려주시고요.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셨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이게 아마 전력이 필요할걸요? 제가 알기로는 실리콘이 전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전력을 쓰셔도 돼요. 여기다가 놓고 이거 그냥 쓰셔도 돼요. 이거 하셔도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실리콘이 나옵니다. 이렇게. 석탄 오래 들어가고 어때요? 어메이징하죠? 당분간은 진짜 필요가 없어요. 이게 아크가 진짜 어메이징하게 사기예요. 자, 납도 많으니까 더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 연결됐죠? 이렇게 놓으면 되고 이제 이거를 본진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모래가 많이 필요하죠, 모래가. 모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놓고 이쪽 부분에다가 추가적으로 집어넣으면은 이쪽으로 더 추가가 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놓으면은 야, 너 나와봐. 어차피 여기 모래 많잖아요. 석탄이 모질란 게 아니라 모래가 모질란 거기 때문에 넣으면은 이제 많이 들어가겠죠? 됐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본진으로 가져가야 되는데요. 자, 하고 야, 이거 없어지니? 없어지죠? 다행이다. 됐습니다. 흑연 완료 끝. 아,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실리콘 들어가고, 실리콘 들어가고 있으니까, 잠깐만요. 이제 가마가 있죠? 가마가 아마 이게, 모래랑 납. 강화 유리를 만들잖아요. 이것도 만들어야 돼요. 납, 모래. 모래 있고, 납 있잖아요. 모래 있고, 납, 있죠? 이걸 이용해서 더 만들어야죠. 됐죠? 이제는 석탄이 부족하네요. 이걸로 이용해도 될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 많은데. 여기 걸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많이 필요 없을 거예요. 이거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거예요. 예. 여기다 이제 이 납과 턱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고 있죠? 야야야.
좋죠. 아주 안정적이에요. 아주 안정적.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강화 유리까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요. 오케이. 이렇게 나오고 가마를 3개 정도? 꿈배기 여기도 똑같이 어때요? 쉽죠? 저는 이렇게 했어요. 좋은 방법 있으시면은 알려주시면 좋고요. 그러면은 제가 해보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터널 이렇게 뭐야 없애야 돼요. 놓으면은 여기도 아마 전기가 필요할 거예요. 가마 전력, 여기 전력은 이쪽에서 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죠. 이쪽에서 이렇게 하면은 강화유리까지. 어우 좋아요. 강화유리까지 어차피 듬성듬성 가기 때문에 유리도 아마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지금만 야 웬만 아마 쌓여있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는 건데 재미없어. 그러면 안 되겠다. 여기를 따로 가야 되겠네. 따로 이걸 와서 오 터널 융 괜찮죠? 여기 들어가면은 이쪽은 강화유리, 이쪽은 됐죠? 딱 진짜 이럴래? 아 이거 여러분 어쩔 수가 없네. 이거 아니면 방법이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되긴 하죠. 근데 이게 아 이거 에이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서 강화 끝났죠?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굴이랑 많으니까요 또 2300개랑 있으니까 느긋하게 예. 많이 이쪽으로 아예 오지 말라고 진짜 강화를 해두는 거죠. 여기도 혹시 몰라서 강화. 와 멋있죠 여러분. 이게 아크. 이야 전기입니다. 전기 이거 놓으면은 거의 한 20라운드까지도 버틸 수가 있어요. 석탄 그러니까 이거 하기 위해서는 석탄 이제 전기 공급 해줘야 되니까요. 전기 공급 해줘야 되니까 석탄과 그 다음에 이 아크를 만들기 위한 납구리. 그죠? 납구리. 근데 나중에 가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력이 여기죠. 보시면은 태양열 있어요. 소형, 대형, 대형 배터리. 어디니? 여기 있죠. 그렇죠? 이걸로 전기를 또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실리콘이 들어가네? 안 해, 임마. 할수 있고요. 이제 강화. 지금 강화 유리를 얻고 있잖아요, 지금. 강화 유리 얻기 때문에 기계식 이거 펄프 이제 만들면은 이제 물 공급을 할 수가 있어요. 물 공급. 물 공급을 해주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보세요. 야. 에이. 물 공급을 해주면은 빨라져요, 가속. 3.6 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옆에다가 펌프를 놓으면은 물 공급이 돼요. 물 공급이 됩니다.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다 해야 되나? 아닌가? 예전에 기억으로는 그냥 여기다 놔도 물 펌프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그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여러분. 흑연. 아, 흑연이 별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아우, 죄송합니다. 예, 아우, 죄송합니다. 여러분, 흑연. 의견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하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공급해주면 되겠죠? 야, 비켜봐. 와서. 터널. 오, 잠깐만. 여기서도 할수 있구나. 뭐지?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뭐지? 터널과 터널 사이에 이렇게 연결되네요. 중요한. 왜안 와? 뭐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로 들어가냐는 거예요, 지금. 왠지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가야 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어가지, 일로. 저? 아우, 좋아요. 일로 이렇게 들어갈 줄 알았더니 안 들어가요. 굿! 좋습니다. 탑탄 일로도 들어가고. 지금은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좀더 많은 재료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실리콘은 많은데 흑연이 없네요. 흑연이. 야, 흑연. 와. 석탄 있는 곳은 쓸 만큼은 다 썼어요. 이게 좀 남긴 하는데. 봐요. 다음 단계로 렛츠고. 바로 한 20단계? 몇 단계였는지를, 어우, 많다. 근데 상관없어요, 여러분. 정말 상관, 보세요. 순삭입니다. 정말 순삭입니다. 보셨죠? 순삭이죠, 순삭. 여태 이게 끝나냐? 체력이 또 회복됩니다, 이게. 쭉쭉쭉쭉 회복이 됩니다. 그렇죠? 우선은, 이거를 제가 임의로 해놓도록 할게요. 그죠? 야, 아니면은 이걸 더 설치하시면 돼요. 뭐 그냥 이렇게 빨리 막 쭉쭉쭉쭉쭉쭉쭉 이제 체력 회복이 되니까 메모 플러 이렇게 있고요. 광부 드론도 똑같아요. 그냥 여기다 놓으면은
이게 전력이 필요했던가? 전력이 필요한가? 전력이 필요한가 봐요. 그쵸? 전력이 들어가야 돼요. 전력이 들어가면은 여기서 로봇이 한 마리가 나와요. 자꾸 막 이런 데 있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것을 막 돌아다니면서 수거를 해줘요. 막 수거. 정말 좋아요. 근데 지금 이건 아직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쪽으로 이걸 뭔지 모르겠어.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알파 기체 패드. 기본적인 전력 사용이 되는 것 같고, 한번 지어볼게요. 여기다 이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오이? 전력이 들어가고 있고. 뭐야? 이게 한 번 더 눌러서 어쩌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전환도 가능하다. 뭘 눌러 이 자식아. 이걸 뭔지 모르겠어요. 한 번 더 누르라는데. 어? 뭐지? 아! 뭐야? 아, 이런 거네요. 우와. 제가 이거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 안으로 들어와서 누르면은 지상이 되고 이 공중이 되는구나. 근데 지상이 되면 뭐가 좋은데요? 더 파워가 세지나? 이렇게 와서 클릭하면은 지상으로 변합니다. 이야, 총알 크기 두께가 두께가 이거 보세요. 똑같나? 좀 더 그 아까 그게 두껍죠? 어쨌든 20단계에서 출격하도록 하겠습니다. 23마리가 나와요. 근데 전혀 걱정이 없다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냥 녹아버립니다. 그냥 녹아버려요. 와, 어마어마하죠? 그냥 녹습니다. 그냥 녹아요. 보셨죠? 이 4개가 있기 때문에 체력 회복도 빨라요. 체력 회복도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자, 재료? 재료 좀 볼까요? 이야,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우선 괜찮아요. 우선 이 정도면 괜찮으니까 출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렛츠고! 비! 더 버틸 수 있어요. 더 버틸 수 있는데 여기가 지금 잠겼어요. 여기를 열고 여기도 열고 해야 저 15단계 달성하고 해야 여기가 투명하게 반투명하게 약간 투명하게 이게 반투명이죠. 약간 투명하게 바뀔 거예요. 여기를 완료해야. 그러니까 얼어붙은 숲 15단계 완성하고 전초지역 기지 20단계 달성하고 하면은 다 열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국 기록 가서 호지 압축기 온실 이거 필요한 걸 거예요. 필요한 거고 우선 펌프 파이프 그 다음에 교차기 많죠? 다리 파이프 다리 파이프도 필요하고요. 액체 분배기는 필요하죠. 여기까지 우선은 딱 여기까지 액체로 할 수 있는 기본 파이프 교차기 분배기 다리 파이프 이제 뛰어넘는 거 여기까지만 해놓고 액체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료가 어마어마하죠.
물이납 흑연 실리콘 제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더 좋긴 하지만 아직은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랜서 좋습니다. 랜서 좋고 파도는 아닐 거예요 아마. 아니 아직은 여기 보죠. 자원 추격 패드 좋아요. 이거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뭐냐면은 코어에다 놓고 밖으로 나왔을 경우 자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원 추격 패드는 인게임 그 게임 안에서 맵 안에서 자원을 여기다 집어 넣으면은 자연적으로 여기에 쌓이게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넣어가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게 이 자원 추격 패드예요. 그런 식으로 좋은 거고 뭐 기본적으로 아직은 뭐 배울 게 없어요. 지상 유닛 생산하고 대거 실리콘 만들고요. 지잡복하는 좋긴 해요. 드론 공장 태양 전지판 아 이게 좀 별로예요. 별로 제가 볼 때는 별로고 제가 볼 때예요. 어 티타늄 토륨도 필요하고 티타늄도 필요하고 하니까 두 개 배우고요. 많이 배웠죠. 강화유리 300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많으니까. 자, 이 정도면은 실리콘 210개 이 정도면 이제 많이 배웠어. 벌죠? 벌써 많이 배웠죠 이거. 자,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잠긴 거 풀어야죠. 그러니까 전초기지를 20단계 하고 그 다음에 얼어붙은 숲을 5단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굿나잇이다. Like a star in the sky, I'm okay.